할렐루야 교회를 여러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보는 할렐루야 교회, 밖에서 보는 할렐루야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여튼 이 할렐루야 교회는 축복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 잘 만난다는 것, 교회는 물론 건물이 아닙니다만은 좋은 목사님을 이렇게 대대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밖에서 보는 할렐루야 교회는 참 축복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이다. 교회 잘 만나는 건요, 목사님 잘 만나는 것이고, 그것은 좋은 배우자 만나는 이상으로 축복이에요. 예.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지도자 만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정윤 목사님하고는 교제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김상복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아주 절친하기 때문에, 김명영 목사님과 절친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참 귀한 분으로 한국교회에 알려져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이 거대한 교회를 만드시고 또 귀한 후임자를 이렇게 정해서 물려주셨는데, 김성욱 목사님은 미국에서 종종 만났어요. 이 목사님은 특히 제자 훈련을 이 전통교회에 접목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이 시대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부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참 부목사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때문에 이 제자 훈련은 어떤 일정한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이 본동사요, 주동사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불순종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셔서 세상 곳곳에 우리는 파송되어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고 감당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을 잘 받으시고, 특히 김성욱 목사님은 또이 장로님들의 본질적인 사역인 이 목양 장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잡고 가는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의 파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절기가 많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절기의 핵심은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430년 동안 감사를 모르고 살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 능력의 손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출애굽한 그 현장, 출애굽기 15장, 14장부터 15장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비로소 미리암 누나가 소고치면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이 뭔가를 알게 됐고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지나서 쓴물이 나오고 조금만 불편하면은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고 계속해서 절기를 만드시고 감사를 배워준 것이 절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결박 속에서 살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죄성이 있는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그 죄성이 드러나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 중에 무기가 감사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대체해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생각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회개.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세월로의 문제가 생기고 국가에 문제가 생길 때 부산에서는 바로 우리 부산 교회 교인들이 회개운동하자고 하고는 1년여 전에 5월 25일을 회개의 날로 정하고 해운대 백사장에서 비가 쏟아지는 그 속에서 회개를 하고 5시간 동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비 오지 않기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대회장으로 대회를 선포하는 사이에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는 거 있죠. 와, 참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가지 축복이었어요. 하나는 비를 맞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서로 놀래가지고 기도의 열기가 완전히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처음에 딱 미리 갔더니 해운대 백사장에 외국인들이 비키니를 입고 뒹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쫓아내나 했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싹 사라져버리고 없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신묘막측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 문제를 만났다. 그때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때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런 과정과 연단과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또 감사하는 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속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감사의 찬양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느냐? 그것이 생활화돼야 되느냐? 첫째,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감사와 찬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굳은 일이 있을 때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고 하는 뜻은 찬송하고 감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너 그럴 수 있냐? 왜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약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놓고는 탄식하고 한숨 쉬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고 우리의 연약성이에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더 아주 디테일한 것은 시편 43편 5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도 모르게 낙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 시편 저자는 호통을 치는 마음으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그 말이죠.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가 그 종교의 그 두꺼운 벽, 로마 캐토릭의 그 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들고 개혁을 하겠다고 깃발을 들 때에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근심이 되지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면서 불심하고 있는 그때에 부인 되시는 분이 상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세상을 떠났어? 루터의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복을 입었소이다. 루터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 못하고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내가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 회개하고는 돌이켜서 그 중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강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은택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은택입니까 여러분?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간의 모든 내 영혼아 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어떤 은택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은택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 씻음 받은 은혜, 이거 잊어버리면 감사 소멸됩니다. 찬송이 그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의 보혈 그 능력 크도다 하고는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죄 사함 받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더 심한 우리의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더라고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은 사람은 가난에 대한 한이 져 있으면 상처가 있어요. 또 이 학력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역시 상처입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배경이 없다, 또 뭐가 없다, 명예가 없다, 또 뭐가 없다, 이 자신의 부족한 모든 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성들은 특히 미모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만하면 됐는데 왜 그렇게 부족함을 갖고 성령의과를 드나드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콤플렉스가 있고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콤플렉스가 있어요. 방금 사회에 했던 분은 당신이 키가 커서 죄송하다고 그랬다면서요. 이 강단에서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아서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 때문에 그 모든 상처에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받고 나니까 얼마나 아담하냐, 이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상처가 예수의 보혈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 자신도 고통을 받고 평안이 없고 주위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1987년도 부산 갔습니다. 그전에는 오카널 목사님과 함께 사랑의 교회 함께 동역하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야, 이게 교회다. 성도들이 옥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회개하고 또한 감사하고 그래서 눈이 시뻘겋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는 나는 개척도 또 부임하는 것도 나는 사양하겠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목회하는데 부산에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내려갔는데 3년도 채 안 돼서 제 소화가 안 되고 얼굴이 검어지고 요 다리가 붓고 그래서 작은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고, 큰 병원에 갔더니 대학병원에 가라고. 여러분 이렇게 나올 때 할렐루야 할 사람 있나요? 왜 그러는데? 조직검사를 하라고 해서 조직검사를 했더니 간에 지금 간 경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게 한 20% 살아있는데 이것도 재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얼굴도 검고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의사 말 잘 들으면 5년 살고 의사 말 잘 안 들으면 3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목사기 때문에 뭐 세상 떠나도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 있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분은 보니까 완전히 또라이 교회더라고요. 45밖에 안 된 목사가 지금 5년 시한부 인생을 받았는데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을 제가 찾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니까 감사를 잃었어요. 기성교회에 갔더니요 신앙생활 연수가 최소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한 3,400명이 되는데 오래됐는데 새롭게 전도대가 온 사람들이 몇 주 안 나와가지고는 그 다음엔 교회 안 나와서 가서 신방해 보니까 말을 안 하려 하더니 나중에 하는 이야기들은 다 오래된 성도들에게 시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노가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동생이 형을 괴롭히고 할 때는 그저 웃으면서 그저 재롱스럽게 얘기하면서 예, 형한테 그러지 마 이 정도로 합니다만은 형이 동생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굽면은 뭐 이런 게 있노 이놈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영적인 부모 입장에서 오래된 성도들이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이렇게 돌봐주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지 못하고 괴롭혀서 실족시키니까 이런 게 있노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를 잃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제한테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때 우리 교회에 사랑부가 있었습니다. 사랑부가 뭐냐 하면은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서장애, 사주건 멀쩡한데 왜 그런 장애가 있잖아요. 이런 장애 아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한 나이에 선생님 하나씩 붙어가지고 그 나이는 들었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보니까 막 인대가 늘어나면서도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랑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이요 내 팔자야 내가 어떡하다가 이런 아이를 때문에 내 생애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고 원망하던 사람이 그 아이를 돌보는 선생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그 후에 하는 이야기가 내 팔자야 하던 그 대상이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영적 지진아도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멀쩡한 신앙생활인데 영적으로 지진아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을 괴롭히고 어린 심령들을 괴롭히고 그때부터 아, 영적 지진아 사랑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그때부터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간경화 약이 없잖아요. 약이 없는 병은 하나님이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20년이 됐습니다. 5년 시한부 인생에 20년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 몇 부 설교에도 붙지도 않고요. 소화도 잘 되고요. 얼굴로 이만하면 환자 아닌 같지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종말론적으로 삽니다. 건강하다고 종말론적으로 안 삽니까? 언제나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었으면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인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참 좋아합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은혜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생활할 때가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해야 되고 하는 그런 때는 은혜도 없이 평신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고달팠는지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는 주일 봉사 모든 것은 주일이 아니고 죽일 날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설교가 긴 것에 대해서도 불평이 없고 장로님 기도가 좀 길어도 할렐루야, 뭐 찬송을 반복해서 몇 분 해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인 프랜시스 쇠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류 첫 번째 범죄는 감사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분은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뭐냐,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 있대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 걱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은 교양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영육간의 교양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감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영어에 여러분 thank라고 하는 말 잘 알잖아요. 이 말은 think에서 파생했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했더니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카리스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감사라는 유카리스타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감사의 반응이에요. 문제를 안고 걱정을 안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했는데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다음 뭡니까?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감사 찬양하고 내려오는 거 우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 토마스 아킨퍼스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DNA가 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주로 우리의 그 감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스페인의 극작가 돈키호테가 지은 세르반테스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돈키호테를 지은 세르반테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제가 처음에는 이 말이 되느냐 생각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아니 가장 큰 죄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거라니.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죄가 감사하지 않는 거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가 나오더라고요. 수많은 죄가 파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은 영육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영육간에.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103편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기독교인을 상징할 때에 물고기와 독수리를 그림을 통해서 그 새와 물고기로 그리스도인을 상징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역동적인 삶입니다. 죽은 공이는 물에 떠내려갑니다만 살아있는 공이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독수리가 바람이 분다고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바람이 불 때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비상합니다. 역동적인 삶이죠. 기독교인들은 세파에 휩쓸려서 세속화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물고기와 독수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 가운데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암몬 모압 세일산 연합군이 유다를 침노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어떤 대처를 했느냐? 자,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러분, 이 본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유다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논해서 결론을 뭐라고 내렸느냐 하면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보내자. 그래가지고는 그 찬양대가 여호와께 찬양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고 찬송하면서 나가게 하자. 말도 안 되는 짓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서 한 족속을 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파워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건강에도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의 정신교수인 김희신 박사님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분과 더불어 함께 저녁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한국의 암 환자들과 미국의 암 환자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암 환자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다 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환자들은 뭐 불과 한 20%밖에 안 되죠. 기독교인이. 그런데 한국 암 환자들은 암 진단받기만 하면 찾아올 때 다 죽어서 온대요. 이미 다 죽어서 온대요. 그리고 미국의 암 환자들은 암과 동무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다고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나중에 보자고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 약발이 받고 항암 치료가 잘 된대요. 이건희 회장,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천여 명이 그 가서 수술도 받고 치료도 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에 이 자연 치료력, 병균이 들어오면은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소멸시키고 처단하는 그와 같은 자연 치료력, NK셀,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대요. 그래서 병이 들어오면은 당장 달려가서 그들을 처단하는데 이게 힘을 잃을 때가 있대요. 병균이 오면은 달려가서 그들을 처단하고 그들을 추방하고 그들을 결박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멍청하게 보고만 있다는 거요. 왜 그런가? 이들이 힘을 잃을 이유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 이거 다 사탄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NK셀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질병을 우리가 다 막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활성화하고 그들을 힘있게 하는 것은 뭐냐? 감사와 찬양이래요. 할렐루야. 육신의 질병도 물리칠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무기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병도 고침받지 못하고 또 육체의 병도 고침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계적인 학자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연구기관에서 교회 안에 성도들,
그냥 성도들과 성가대원과 NK셀의 지수를 검사를 했대요. 검사를 했대요. 어떻게 검사했는지 모르지만 검사를 했더니 우리 그냥 예배드리는 성도들보다 성가대원들이 지수가 몇 배 높으냐? 1000배가 높다는 겁니다. 1000배. 그러니 오늘 성가대 오늘만 하고 그만두겠다는 분 절대로 그만 못 둘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우리가 성가대 저도 평신도도 해봤습니다만은 뭐 찬송 부르고 싶어 부르는 게 아니고 연습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르고 하더라도 그게 NK셀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활화돼야 돼요. 본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그의 인생은 부유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자,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고 근심을 그저 자녀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사고를 만나고 병을 만나면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염려하지 말자고 염려가 안 됩니까? 잠자야지. 염려하지 말고 잠자야지. 잠이 오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호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회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됩니다 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철회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합니다만은 마무리를 어떻게 지으라고 바울이 말했느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고 난 것 감사합니다. 병 난 것 감사합니다. 문제 있는 것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래요.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평안을 주신다.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덮어놓고 감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옆을 보면서 덮어놓고 감사합시다. 덮어놓고 감사합시다. 덮어놓고 감사합시다. 덮어놓고 감사합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동적인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탄식할 때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동적인 삶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내가 개입해서 그 문제 해결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할 것이냐,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냐. 왜?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을 늘 평소에 부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 반주 한번 잠깐만 해주세요. 첫 곡만 해주세요. 기업만 있어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네, 같이 한번 부르십시오. 손을 들고 하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마지막으로 감사는 믿음의 본질에서 찾아야 합니다. 진정 믿음 있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는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사탄이 놀래가지고 뭐 이런 게 있노?
분명히 이리 나옵니다. 뭐 이런 긴 놈. 거기다가 감사 헌금까지 해버리면은 기절초풍을 하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찬양하고 감사하세요. 사탄이 뭐 이런 긴 하다가 나중에는 감사헌금 준비해가지고 교회 갖다 낸다고 딱 준비하면 그때부터.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10편 50편 23절이에요. 다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 드린다는 건 예배 아닙니까? 거기에 반드시 제물이 들어갔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잡습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바로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구원이란 말이 셀베이션이 아니에요. 영원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받고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진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바치면서 감사할 때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사탄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의 수준을 알려가면요, 감사헌금 중에서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고도 감사하고 사고 만나도 감사하고 요정도로 다친 거 감사하고 이 중에서도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그것이 풍성한 거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놓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것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정권이 네 번인가 다섯 번인 바뀔 때도 그 자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점점 고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20도에 소위 도지사가 있고 세 사람의 총리가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그 당시 왕이 다리오 왕인데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내정한 것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정적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다니엘을 허물을 잡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청문회를 한 모양이에요.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뒤져봐도 다니엘에게 약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그가 하나님 앞에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그걸 딱 잡고는 이거다 바로. 그리고는 다리오 왕에 찾아가서 왕이요, 한 달 동안 어떤 백성이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해 주십시오.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경배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는 자는 사자밥이 되게 하십시오 하니까 다리오 왕은 좌우 살피지도 않고 도장을 꽝 찍었단 말이에요. 메대파사에 변개하지 못하는 의인을 찍은 거예요. 이것을 알고도,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뭐라고 했어요? 하루 세 번씩 창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제 같으면 문을 닫고 기도하겠어. 근데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그는 왕에게 이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컴플레인 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사자굴 사자들이 환영을 하고 그를 맞이하고 그래서 그 하룻밤 잘 지냈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다리오 왕은 아, 내 충신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저놈들이구나. 그러나 때는 늦었어요.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그는 밤새도록 다니엘의 하나님 분명히 다니엘을 구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그래서 새벽같이 나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 다니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 줄 믿는다 하니까 다니엘이 할렐루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 집어넣고 그 가족까지도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으스러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한테 읽혀지고 있나요? 감사와 찬양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 일생 동안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소홀히 하고 활용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근심이 올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대처해서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그러세요. 나는 내게 꿈이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나는 믿고 감사부터 먼저 한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은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은 너 미쳤나 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로 미친 사람들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왜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는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감사는 믿음의 본질에서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교회를 축복하시고 귀한 목사님들을 계속 세워주셨고 지금에 와서는 김성웅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만들어 가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닫으며 감사와 찬양이 생활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